마카오 최초의 성당. 같은 이름의 광장에 자리한 성 도밍고스 성당은 1587년 중국에 세워진 성당인데요. 처음엔 작은 목조 예배당으로 지어졌지만 17세기에 지금의 바로크풍 건축물로 거듭났습니다. 실내에서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천장의 장식은 포르투갈 왕가의 문장인데요. 이국적인 분위기 덕분인지 마카오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성당도 네. 문화유산이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군데군데 저런 갈색 기둥 같은 게 있잖아. 그게 문화유산 표시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봐. 한국도 아, 저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갈색 기둥 이런 데 다 설명 써 있는 거구나. 아, 저게 다 문화유산이라고 네. 건물이. 그럼 이 건물이 문화유산인 거네. 이 거리가 다 이제 문화유산이래요. 이제 과거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만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문화유산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복지시설인 자비의 성채. 17세기 마카오 방어를 위해 지어진 몬테 요새. 중국 내에서 유럽풍 건축물이 가장 오랫동안 온전히 보존되어 온 곳이 구시가지 주변이라고 합니다. 마카오 거리 곳곳에서 오랜 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나두 광장에서 성 바울 성당의 유적으로 이어진 거리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만큼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육포 골목이나 봐. 네, 육포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와, 사람들 엄청 많네요. 와, 저 앞에 저거 저게 저 나왔다. 아, 저거 성 바울로 성당의 유적지. 드디어 여기로 오게 되는구나. 아니 근데 왜 여기 그러니까 성당인데 왜 이거밖에 없죠? 뒤쪽은 이게 몇 차례에 다 걸쳐서 화재도 나고 예. 그래서 남아 있는 건 이거밖에 없대요. 건립 이후 화재와 복구를 거듭해왔지만 1835년에 대형 화재로 결국 성당 정면과 일부 시설만 남게 된 성 바울 성당의 유적. 하지만 오늘날 그 자체만으로 마카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마카오 오는 사람들은 네. 저 사진 꼭 찍어서 올리잖아, 다. 맞아요. 네. 응. 다 전소돼가지고. 아, 얘네들 간다, 빨리 자리 잡자. 우리 여기 사진 찍어달라자. 이게 모든 그 유럽이나 유적지를 보면은 그 안에 뭔 메시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여행하면서 저는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저런 것도 맨 꼭대기에 뭐 독수리 형상이 있어요. 네. 이게 성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아, 이제 아 그런가요? 네, 대표적으로 독수리가 저 형상을 말하더라고요. 그 밑에들은 이제 제자들.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제자 동상 네. 많이 있어요, 성당에서. 이게 아마 무너지지 않았으면 더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내부에 네. 그런 장치 있었겠네요.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바람은 좀 있네요. 근데 이쪽 보는 방향이랑 이쪽 보는 방향이랑 완전히 정말 틀리네. 완전히 느낌이 틀려. 아, 여기가 옛날에 홍등가였대. 아, 그래요? 야. 벽이랑 지금 창틀이 다 붉은색으로 해놓고 했네요. 저 위에서 막 여자들이 손 흔들고 막 그랬나? 위에 창문 열고? 고풍스럽네.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 그 뭐 도둑들인가? 포스트 찍었던 영화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고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이제 배우다가 감명 깊게 봤던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먼저 앞장섰던 거였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그럼 거기 포스터 찍은 데서 포 한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아, 이쪽인 거예요, 배경이? 이 거리입니다. 아, 여기? 아, 옆쪽에서. 아. 아. 나 요건 기억나. 아, 너무 아니, 많은데? 사람 되게 많은데? 1, 2, 3, 4, 5, 6, 7, 8, 9, 10명이에요. 와. 저기 다 오세요. 야, 임나라가 맨 끝에 있으신 분들 다, 어, 딱이네. 딱이야. 아, 이거 장비 딱이야. 장비 딱이고. 아니 돼지 도가니 수육 와인 하나 더 시킬까요? 아, 맛만 보시죠. 아 이거 싫어 같이 안 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